잠시만요. 네? 아, 진짜 아, 오셨어요. 네, 오셨어요. 고맙습니다. 어떻게 너무 귀여워. 강아지 어머, 좋아하세요? 네. 너무 좋아해요. 네. 어머, 진짜 쬐꼬마다. 네. 어머, 어떻게, 아, 내가 큰 건가? 들어가요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어머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어, 여기 먹을 거 있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들어오세요. 여기 봐. 예, 14살. 이름이 뭐예요? 꼬맹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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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살이면 가족을 넘어서서 뭐 그냥. 동반자죠, 뭐. 그죠, 동반자. 네, 동반자. 그러네, 그러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올해 키우신 분들은 얘가 어차피 말은 못하지만 되게 교감한다라는 게 막 느껴질 때가 뭐. 집에 이렇게 누가 손님들이 오면 엄마 데리고 나갈까봐 되게 딱 붙어 있어요. 아, 하지 말라고. 네. 특히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분이랑 이제 옷을 입고 또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더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사람인지를 되게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제가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에요. 너무 이렇게, 네. 그래서 그냥 요맘때 어떤 감독님이 다 쉬라고 시간을 주셔서. If you're fond of sand dunes and so 좀 특별 휴가 같은 기간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보이다시피 여기가 제 집은 아니지만 네. 좀 전망이 좋죠? 네. 좋아요. 어, 그럼 저쪽 공간에서는 식사와 목욕을 함께 할 수 있는. 혹시 목욕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도현 씨? 아, 되게 자유롭네. 굉장히 독특하게 뭔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잘 친해지겠네. 아니, 보통 식탁하고 욕조는 따르지 않아요? 따지고 보면 꼬맹이도 지금 다 벗고 있는데. 여기 알고 봤더니 그러네, 롱테이션이었네. 멋있네. 어른들에 대한. 식사는 하셨어요? 식사는 요즘? 아직 전 못했어요. 저도 그냥 급히 젤리만 몇 개 먹었어요. 젤리만? 네. 또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. 좋아하는데. 기대를 좀 해봐야 될까요? 아,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. 뭘 그러니까 해주시고 아니에요. 해주시는 네네, 거죠? 네네. 그래서 준비는 했는데 네. 그냥 초간단. 어. 그리고 제가 해드린 대로 그냥 드시면 돼요. 아, 그럼요. 무슨 맛이든 맛없든. 네네. 그럼요. 그러면 뭘 좀 도와드리거나 그러니까, 할 게 있을까요?